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주인을 당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댑니다. 잠깐 방심하면 훔쳐가는데요. 물어뜯고 놀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해맑게 웃어서 주인을 또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웃으면 너무 귀여워서 다시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물건입니다. 세수할 때 필요합니다. 결국 머리띠를 놓고 강아지와 귀신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와 매일 함께 자는데요.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자면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초코가 제 옆에서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면서 자고 있는데요. 가끔 귀엽게 코도 골고 으르렁 잠꼬대도 합니다. 이런 귀여운 댕댕이와 매일 함께 자다 보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근데 너무 피곤합니다. 잘만 하면 자꾸 자리를 뺏어갑니다. 오늘도 초코한테 자리를 다 뺏겼는데요. 매일 밤 이렇게 땅따먹기 게임이 시작됩니다. 초코를 원위치 시키고 다시 잠을 청해봅니다. 이제 좀 편해졌는데요. 잠이 깬 초코가 잠자리를 빼앗겨서 삐쳤는지 더워서 그런 건지 아무튼 갑자기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거실에서 넓게 자려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를 깨웁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건데요. 오줌 잘 쌌다고 칭찬해달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화장실 물 뿌려서 소변 치워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냄새 나거든요. 갔다 와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초코도 피곤했는지 잠이 들고 저도 같이 사이좋게 잠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귀찮지만 갔다 올까, 그냥 자고 아침까지 버틸까 오늘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화장실에 가기로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꿀잠 자고 있는 초코. 분명히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또 자리 뺏겼습니다. 이번엔 제 베개를 다 차지하고 자고 있습니다. 화장실만 갔다 오면 이렇게 자리를 뺏기는데요. 이쯤 되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시 초코를 밀어내고 잠을 청합니다. 초코도 저도 골아 떨어졌는데요. 이제 좀 자는가 싶더니 아침 일찍 깨웁니다. 자기는 잠 다 잤다는 건데요. 아직 일어날 시간 안 됐는데 발로 밟아서 깨우기도 했다가 일어나라고 큰 소리도 짖어도 봅니다. 10분만 더 자고 싶은데 찡어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냥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강아지 키우면 매일 피곤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깨워놓고는 갑자기 제 무릎에서 잠을 자는데요. 왜 깨운 거야? 심증뿐이긴 한데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